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제를 왜 자바자바 하는가? IT 보안에서도 자바 시큐어 코딩은 중요하다. 이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이 주제를 한 이유는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서 어떤 학생분이 이제 자기는 이제 파이썬이나 기타 요즘 최근 이슈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그런 환경들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위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바에만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자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꼭 해야 하는가? 취업을 할때이 자바를 하지 않으면 취업이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이제 올려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래 이제 댓글들을 봤는데 되게 좋은, 선배님들이 좋은 댓글들을 다셨는데 저는 요거를 좀 IT 보안적으로 좀더더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자바라는 거 짧게 제가 경험했던 역사를 조금 이야기하면 역사라기보다는 경험했던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약한 2000년도 이제 전후죠. 2000년도요. 저도 이제 이때 한참 이제 IT 공부 프로그램을 공부를 했었고, 이제 뭐 개발자로 일부 좀 활동을 했었는데, 요때 당시에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자바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밀어줬어요. 꼭 자바를 사용하지는 않고, 이때 웹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PHP보다는 ASP 환경,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다 보니까 ASP 환경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곤 했었는데, 자바라는 것도 그때 당시 많이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교육들, 무료 교육들 보면은 자바 아니면은 뭐 ASP 환경, 뭐 리눅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바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요거는 이따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바를 왜 이제 그 국가에서 좀 밀어주고 무료 같은 거 밀어주냐? 이거는 이제 여러 운영 체제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윈도우즈든 리눅스든 거기에 제한받지 않아요. 얘네들은요. 그래서 자바하고 JSP 환경은 모든 운영 체제에서 다 동작할 수 있는 애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이게 리눅스 같은 경우나 유닉스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제 미뤄지게 되는 거고 이제 사용자들이 학생들 입장에서도 많이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계에서도 자바로 구성된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은 이 프레임워크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서 정해진 어떤 함수들,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들, 이런 품질적인 부분들, 이제 이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개발자들은 사용을 해서 쉽게 개발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표준 형식이라고 하지만은 표준 전자정보 표준 그 프레임워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각각 회사에서 그렇게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공공기관하고 이제 금융권, 특히 금융권 쪽이죠. 금융권 쪽이나 공공기관 쪽에 많이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기가 이제 뭐 2000년도 아니면 그 전후반을 해서 이제 2010년도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최근까지 계속 이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금융권을 가든 공공기관을 가든 지금 현재 자바, JSP 환경의 그런 웹 환경으로 이제 동작을 하고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역사가 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더 안전성이 이제 구축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대량의 어떤 데이터들을 구축을 할때뭐 자바하고 JSP 환경으로 당연히 구축을 해야 한다는 것들이 이제 개발자 쪽에서나 아니면 관리자 입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환경들 뭐 파이썬으로 하면 안 되냐라고 했을 때는 뭐될수 있죠. 될수 있겠지만은 요거를 전체 다 이제 프레임워크를 전체 다 바꾸려면은 말 그대로 차세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용과 많은 인력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쉽사리 그 부분을 바꾸지는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좀더더 표준으로 하자. 우리가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을 또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안정성도 문제가 있고 어떤 이런 어떤 그 표준 같은 것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 현재 요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표준 프레임워크라고 해가지고 소개하고 뭐 아키텍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자바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히스토리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자바들을 많이 사용하게 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뭐 이렇게 아키텍처나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환경들을 쭉 보면은 어떤 걸로 꼭 써야 한다. 그 다음에 모바일 앱을 개발을 할 때도 그 모바일 앱에서 화면 처리 같은 거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시큐리티 부분, 보안 쪽의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에서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은 여기에서 제공하는 그런 함수들을 가지고 확인을 한다면은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들이 다 방어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이드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이드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바라는 것들, 그 다음에 자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이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권에서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바 그 프레임워크 같은 걸 쉽게 바꿀 수는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이킹이 있다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컨설턴트를 가시던 이러한 그런 개발 시스템들을 여러분들 컨설턴트를 할 때는 당연히 이 환경을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킹을 할 때도 대부분 한 7, 80% 정도 이상, 왜 그러냐면 모이킹을 할 때는 이제 금융권하고 또 공공기관을 많이 들어가게 돼요. 거의 공공기관하고 금융권을 빼면은 거의 없을 정도로 한 70에서 80% 정도는 그쪽으로 프로젝트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이제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킹 할 때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자바 환경들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공부를 하실 때도 이 자바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구축할 수 있으면 구축을 해서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공공기관 프로젝트 진행을 할 때는 이런 보안성 검토, 보안성 검토라는 것이 모이해킹입니다. 각각의 개발 단계에서 저희들이 모이해킹 관점 아니면은 그 개발 단계에서 시큐어 코딩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수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대상들이 좀 기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제 경험상은 요거는 필수죠. 꼭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다른 사기업 같은 경우에도 만약 요거를 개발을 했다면은 그 개발 검토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오픈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모이킹 수행이나 아니면 인프라 보안 진단들은 진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시큐어 코딩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킹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파트가 바로 시큐어 코딩 진단이라고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어 코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언어로 갑자기 나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자바하고 JSP 환경이 많고요. 그 다음에 뭐 ASP 환경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HP 환경. 그 다음에 일부는 파이썬 환경이 나옵니다. 파이썬 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전에도 제가 이제 파이썬 같은 걸 IT 보안 쪽에서도 꼭 필수로 여러분들이 익혀야 한다라고 했지만은 그런 웹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한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해킹 도구 같은 거나 진단 도구 같은 거를 효율적으로 자동 도구 같은 걸 만들 때 파이썬이라는 것이 굉장히 편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관점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웹 기반의 어떤 장고를 뭐 프레임워크를 사용했다든지 이런 환경으로 했을 때 이 파이썬 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시큐어 코딩 진단을 했을 때 이 파이썬 환경 같은 경우는 두 번인가 세 번, 두세 번 정도밖에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큐어 코딩 진단 가이드들이 국내에서 이렇게 배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외국에서도 시큐어 코딩 진단 가이드들이 배포가 되고 있는데 이 파이썬과 관련된 시큐어 코딩 이 가이드들이 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근데 일부 이제 개발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파이썬 장고나 그 다음에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오픈소스들을 이렇게 봤을 때도 요 파이썬으로 구축된 이런 웹서비스들이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해킹을 하던 컨설턴트를 할 때 이런 시큐어 코딩 진단 환경들을 경험을 할 때는 이 자바 환경하고 그 다음에 C 언어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이제 웹서비스에 국한된 부분들이고요. 자바하고 C나 C++ 환경들을 구축을 하게 되는 건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프레임워크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프레임워크가 이제 C나 C++로 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요것이 굉장히 커요. 예, 굉장히 크죠. 많죠. 코딩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코어 쪽을 개발을 하고 이제 JSP 환경으로 요 C와 C++에 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바로 된 프레임워크를 또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이 웬만큼 같이 사용을 해요. 그 금융권 같은 경우는요.
C로 C++로 할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코어 쪽이고, 그 다음에 자바 쪽으로 그 겉을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그간에 우리가 JSP 환경이라는 것으로 웹 서비스를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성 검토나 시큐어 코딩 같은 거는 진단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바 이렇게 많이 익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바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를 설명하기 전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보안 가이드들은 어떤 걸 참고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키사에서 여기에 보시면은 자료실에 관련 법률 기술 안내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 안내서 가이드를 클릭을 하시면은 특히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무작정 이렇게 어떤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책들을 하나씩 보지 말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가이드부터 우선 보시고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쳤던 부분이 있죠. 요친 부분이 이 네모 박스로 한 부분이 이제 모바일과 앱과 시큐어 코딩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 약전 진단 가이드라고 있는데 요게 바로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예, 소프트웨어 보안 진단원에 관련된 그런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요게 한 500페이지가 넘어야 한 600페이지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은 요걸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은 이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웹패킹, 그 다음에 요 패킹을 어떻게 개발자 입장에서 수정을 해야 하는지 그런 여부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그 취업을 하고 난 뒤에 보통 한 3년에서 5년 차 정도 되시면은 이 소프트웨어 보안 약정 진단원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죠. 예, 라이센스여가지고 나중에 공공기관이던 어디 이제 컨설팅을 갈때요 진단원들이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배님들이 많이 요거를 참여를 하고 요 라이센스를 따려고 합니다. 우리가 ISMS 피인증 심사원 그거하고 예,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시큐어 코딩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개발 단계 보안성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교육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때 교육해주는 내용들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 보안 약전 진단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계속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쪽에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하고 뭐 이렇게 모바일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사실 요거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좀 설명을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안드로이드 우리가 이제 자바라는 것이 잠깐 이렇게 어떻게 보면 2000년 전후로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렇게 막붐 현상 일어나듯이 쭉 올라갔죠. 그러다가 살짝 죽었어요. 점점 이렇게 죽다가 또 다시 갑자기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가 있죠. 그때가 바로 이제 모바일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그 모바일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어떤 환경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합니다. 뭐전 세계적으로 봐서라도 국내에 보더라도 거의 한 80%에서 그 사이 그 이상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비율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 서비스 대상으로는 정기적으로 이제 모의해킹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거의 필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패킹뿐만 아니고 이제 웹패킹 플러스 안드로이드 앱 서비스 진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iOS 진단도 하긴 합니다. 그 앱이 있다면요. 그 앱이 있다는 거요. 두 번째는 안드로이드 개발이 이제 우선 자바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금융권이나 그런데 보안 솔루션들이 많이 되어 있는 데는요. 사실 C하고 C++ 라이브러리 더 많아요. 예. 보안 솔루션이나 주요한 모듈 같은 경우는 요걸로 이제 라이브러리죠. 라이브러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것들을 이제 컴포팅 해가지고 저희가 자바 쪽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파트들을 요걸로 이제 구성을 한다거나 중요한 정보들을 뭐 이렇게 저장하는 부분들, 여러 다른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자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코틀린이라는 것을 이제 구글 쪽에서 배포를 하고 있고 그거를 사용하라고 있지만은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바 프로그램 또 기반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여러분들이 계속 접하고 또 모의해킹을 하고 그 다음에 보안 진단을 하기 때문에 모바일 앱에 대한 시큐어 코딩이라는 중요성들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가이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바일과 관련된 중요한 가이드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쪽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안드로이드 시큐어 코딩이라고 여러분들 검색을 하시면은 첫 번째 검색되는 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아니군요. 두 번째군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디자인 시큐어 코딩 가이드북이라고 있습니다. 일본 어떤 그 주요 연구기관에서 배포한 가이드인데 사실 저는 요거를 제일 좀 좋게 봅니다.
가이드가 좀 현실적으로 맞는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기사에서 나온 가이드들을 조금씩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까 가이드 쪽에서 요 파트 있죠? 모바일 앱 소스 코드 검증 가이드, 요세 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이해킹 플러스 시큐어 코딩하고 좀 관련된 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고 좀 공부하시면 되고요. 왜 자바라는 것들을 중요시하는지, 또 IT 보안 쪽에서도 왜 자바라는 것이 계속 말이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예,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